합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주 안에 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간정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오늘은 주 안에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에 은혜 나누겠습니다. 빌립보스는 바울이 이차 전도 여행 때 마게도냐에서 처음으로 세운 교회예요. 그래서 굉장히 바울 개인적인 입장에서도 애착을 갖고 사랑하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하는 교회에 이. 서신을 보했는데 감옥에서 보낸 편지입니다. 감옥이 있지만 나는 지금 감옥에서 너무 힘든데 참 너희라도 이렇게 그런 표현이 아니라 너무 기쁘다. 다시 말하는데 강조해서 말하는데 나는 지금 너무 기쁘다. 그 바울이 말하는 그 기쁨의 근원이 어디죠? 내가 세운 교회라서 기쁘다 그 말입니까? 아니에요. 주 안에서 주 안했기 에 때문에 내가 교회를 세우고 또 복음 때문에 핍박당하고. 지금 감옥에 갇혀있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절대주권 속에 세계보음으로 가는 인도 속에 있기 때문에 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일반적인 사람 같으면 하, 바울이 빨리 나오도록 우리가 탄원서를 쓰자 뭐 변호사를 선임하자 아닙니다 모든 일어난 일들은 하나님의 절대주권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마귀가 뭘 하겠습니까? 이 절대주권만 못 누리게 하는 거예요 아, 내 교회 못 누립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도 바울이 이렇게 자기가 세운 교회이기 때문에 애착이 가지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붙이신다 여러분 거기에는 인간적인 수준의 어떤 사역이나 가르침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옥이지만 현실과 환경을 뛰어넘는 기쁨을 누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현실을 뛰어 현실과 환경을 뛰어넘는 이 기쁨은 언제 누릴 수 있냐? 이 바울처럼 답답하고 힘든 과정이 왔을 때 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기쁩니까? 반대로 언제 힘듭니까? 분당 위에 뭐죠? 아 천당 위에 뭐죠? 분당입니다. 왜냐하면 분당이 너무 사람들이 살기 좋대요. 저는 망가봤는데. 뭐 그리고 조, 조물주 위에 뭐가 있죠? 네, 건물주가 있습니다. 건물주가 있고 요즘에 또 새, 새로 생겼어요. 건물주 위에 손주가 있습니다. 그래서. 손주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영원한 기쁨이에요. 우리가 자녀를 놓으면 얼마 나기쁩니까 그래서 이게 우리가 하느님의 어떤 처음 인간에게 주신 명령이 뭐죠? 생육하고 번성하라. 출산한다 하는 것은 굉장히 큰 기쁨이에요. 그래서 세상적으로 우리가 뭔가 충족되고 맛있는 거 먹고 좋은 거 하고 전부 다 금방입니다. 왜냐하면 욕구를 채우는 거기 때문에 욕구만 채워주면 끝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좋은, 좋고 맛있는 걸 이렇게 먹고 뭐일 하면서 행복한 건 잠시입니다. 그래서 그걸 행복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충족 그리고 쾌락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생명이 우리를 통해 나온다. 이건 굉장한 기쁨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이삭을 바칠 때 하나님의 명령대로 바쳤잖아요. 요즘에 학설은 이런 게 있습니다. 만약에 손주였다면 바쳤을까? 못 바쳤다라는 학설이 있어요. 아들이니까 그때 이삭이 거의 한 중위 나이거든요. 환장했거든. 이때도 싶어서 이제 막 보내려고 이래 했다는 건제 제 생각이고. 그만큼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기쁨은 육신적이고 물질적인 게 아닙니다. 생명 기쁨.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은 구약은 무엇입니까? 언약 전달하는 족보예요.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신약은 무엇입니까? 이 언약을 전달하는 존도와 성교의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언약을 가졌기 때문에, 맞다. 정말 랩런트 운동에 우리 교회가 올인해야 되고, 그리고 2, 3, 7, 5천 종족, 이 일에 우리 교회만 랩런트 운동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 교회가 랩런트 운동을 해야 돼요. 그거 안 하면은 그냥 우리 교회도 언젠가는 문 닫는 교회로 끝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근원이 어디가 되어야 되냐? 주안에서 해야 됩니다. 부흥을 위한 것도 아니고, 나를 위한 것도 아니고, 내가 복받기 위한 것도 아니고, 주안에서 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주안에서라는 기준이 뭐냐라고요? 24입니다. 바울이, 다에색 사건 이후에 바울의 삶은 오직 전도 성교였어요. 맞죠? 읽지 않았지만 빌리보서사장 10절에 보면1절에서 13절에 보면 내가 주안에서 크게 기뻐함. 하 주안에서 뭘 배웠냐? 내가 부족하고 힘들고 어렵지만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그 비결이 뭐냐면 주안에 있는 거예요. 그 주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다. 우리 요 말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걸할수 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는 건주 안에서가 아니고 주 밖에서 내가 하고 싶은 걸 하고 싶은 거예요. 주 안에서 뭐가 되냐? 주님이 내게 허락하신 모든 것들을 우리가 할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 힘이 능력이고 그 힘의 근원이 뭐냐? 성령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에 주신 약속이 무엇입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위에서 주시는 힘, 권능이 임한다. 보제 축복과 능력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게 임할 때땅 끝까지 갈 수밖에 없는 증인 된다는 거예요. 내가 증인 될 거다 아닙니다. 성령 충만하면 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이분주 강남 말씀처럼 우리는 성령으로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그 말씀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전부 다 인본으로 사기 때문에 인본 따라 움직이고 내 기분 따라, 감정 따라, 내 목표 따라, 내 계획 따라, 아니면 대부분이 그게 없어요. 보면. 그냥 살아가요. 많은 사람들이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갑니다. 요즘 아이들은 또 핸드폰 시대이기 때문에 더 생각이 없어졌어요. 전두엽이 그냥 없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생각하고, 사고하고, 말하고, 글쓰고, 이 기능이 지금 아이들은 전혀 없어요. 근데 랩넌들이 교회 와서 말씀 듣고, 적고, 정리하고, 포럼하고, 기도전목 잡는다. 엄청난 능력이 임하고, 있는 사고육 100날 박는, 박는 것보다 후대들이 진짜 교회 와서 말씀 듣고 기도하는 게 이게 1배더 개이득입니다. 그래서 우리 르민들이 어떻게든 예배 속에 들어올 수 있도록 여러분 자녀들을 휘어잡으시기, 조지시고, 기도해야 돼요. 후대들이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를 가르쳐야 됩니다. 이 모습은 늘 말씀하시지만, 구원 다음 기도예요 복음으로 구원 받은 그 다음 기도입니다그 다음에 이렇게 전도고성교고 다른 사역들이죠. 우리가 이렇게 성경 교회 때 여러분, 지하실에서 등 떨이 맞아가면서 기도하신 분들은 알잖아요. 아, 왜 기도를 이렇게까지 해야 되냐? 여러분, 훈련입니다. 훈련이 왜 필요하냐면은 저절로 안 되기 때문에 억지로 하는 게 훈련이에요. 남자들이 군 생활이 힘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기 싫은 훈련 을 해야 되기 때문이잖아요. 핸드폰 보고 누워서 라면 끓여 먹고 TV 보는 거는 훈련을 안 해도 자동으로 됩니다. 우리가 불신앙하고 상처 속에 들어가고 뭐 엉뚱한 생각하는 거는 자동으로 돼요. 그런데 말씀 보는 거, 말씀 듣는 거. 녹취하는 거, 기도하는 거, 정말 안 됩니다. 왜안 됩니까? 훈련이 안 됐기 때문에요 필요성은 아는데 훈련이 안 됐습니다. 그렇게 기도라는 메시지를 많이 해도 훈련이 안 됐기 때문에 안, 안 됩니다. 그래서 훈련이 뭐냐면 같이 하는 거예요. 혼자 훈련 안 됩니다. 맞죠? 그래서 헬스장에도 PT라는 게 있잖아요. 1대1로 훈련시켜주는 거예요. 비싼 돈을 내고. 아니, 그 돈은 막 100만 원씩 내고 막 이를 봤잖아요. 왜 봤습니까? 돈보다 가치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아, 세계 보고만 해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건강해야 돼요. 세계 보고만 해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기도에 비밀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후대들이 기도를 배울 수 있도록 기도해라 한다고 기도 안 돼요. 여러분, 기도 수첩 하라 하면 그냥 르렇게 했다 이러잖아요. 진짜 목상속으로 안 들어가요. 그럼 같이 해야 돼요. 같이 해야 됩니다 성경교회에서 뚜드려 맞아가면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기도의 비밀을 알아요 기도는 언제까지 하냐? 되어질 때까지 해야 돼요 억지로 해야 됩니다 이거 모르고 신학교 가는 사람들 있어요 이거 모르고 교육자 되는 사람들은 기도의 비밀을 몰라요 그러니까 기도를 못 가르치지 우리가 지금 릴레이 기도 시간표 속에 있습니다 와, 우리가 같이 기도해서 문제를 해결하지 않습니다 개개인이 기도의 용사로 쓰여지는 시간표 우리 후대들이 기도의 사람으로 쓰여지는 시간표예요 오늘 수협회 마치면 바로 장르 기도회가 이렇게 진행됩니다 나가지 마세요 아무도 수협회 딱 마치면 랩몬트들 일어나거든요 금요일날 기도회 딱 시간에 랩몬트들 일어나요 교육자들 랩몬트 다 잡으세요 옆에 다 잡고 못 나가게 뒤에 문다 걸어 잠그세요 기도는 되어질 때까지 억지로 하는 거예요 유도 배우러 가면 은 낙법 칩니다. 낙법을 배워요. 낙법을 배우는 이유가 뭐냐면 머리를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언제 상대방 기술에 걸려서 꼬꼬라질 줄 모르, 모르는데 이게 머리부터 떨어지잖아요. 사람이 머리가 무겁기 때문에. 머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팔이나 다른 부위를 먼저 떨어지게 하는 거예요. 이게 낙법입니다. 낙법을 언제까지 하냐? 유도 그만둘 때까지 하는 거예요. 언제 상대방 기술이 들어오고 언제 위험한 상황이 닥칠지 모르기 때문에 의식적으로 억지로 해야지 이게 우리 몸의 배입니다. 그래야지 이게 내 체질 가운데 각인되어지고 뿌리 내려지면 무의식 중에서 나오는 거예요. 무의식 중에 나올 수 있을 만큼 낙법이 돼야 돼요. 곤투한 여러분 복싱 해봤습니까? 죽으라고 줄넘기예요 처음에. 줄넘기 웃기죠. 여러분, 운동 안 해보신 분들 줄넘기 1분 하라 하면 못합니다. 저도 줄넘기 30초 하고 쓰러졌어요. 줄넘기 왜 중요하냐? 권투에서는 주먹보다 스텝이 더 중요하거든요. 피해야 돼요. 그럼 끊임없이 줄넘기 연습해야지 이게 체력이 떨어져서 입에서 단내가 나고 쓰러질 정도가 되더라도 스텝은 밟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지 12라운드를 뛸수 있는 거예요. 그게 기초예요. 하나님 자녀의 기초는 뭐냐? 기도입니다. 기도 안 하는 기도 안 하는 설교는 은혜 절대로 안 됩니다. 아, 목사님 왜 전도가 안 됩니까? 기도 안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사역 많이 하면 됩니까? 뭐다 보여 주기 위한 거예요. 알잖아요, 여러분.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 못 속입니다. 마귀도 우리한테 안 속아요. 기도의 사람이 돼야지 속지 않습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가 있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고루키는 받으시오. 성사미 하나님, 보좌의 축복이 지금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임하고 있다. 뭐죠? 가 다니지 않아요. 나라 임어 없이며,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어떤 나라죠? 흑암이 꺾이는 게 하나님 나라예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오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이용양식이 무엇입니까? 오늘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기도로 소화시키는 거예요. 시험에 들지, 들지 말게 하시면 악에서 구하옵소서. 기도하면은 한 시험 이기게 해 주세요. 뭐날 구해주세요. 아니에요. 기도 속에 있으면은 시험 들 일이 없습니다. 악에 빠질 일이 없어요. 사람들왜시둘리고 넘어지고 시험 들고 합니까? 어떤 얘기를 딱 들으면 그 얘기를 두고 기도 속에 들어가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호회사 성령을 통하여서 깨닫게 주십니다. 기도 안 하고 내 머리로, 내 경험으로, 사람들 말로, 분위기에, 감정에 휘말리니까 그 다음 손쓸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이미 다 상한 마음, 이미 다 다친 마음, 그걸 갖고 이러면 기도가 됩니까? 절대로 기도 안 됩니다. 말보다 기도가 없어야 돼요. 그런 말 있잖아요. 말하기 전에 생각해라. 생각하기 전에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이말 해도 됩니까? 이 말하면 이 사람 시험 들것 같은데, 이말 해도 됩니까? 그럼 하나님, 아무 말 없어요. 그럼 안 하면 돼요. 여러분, 계속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드릴 때도 기도로 질문하라고 했어요. 기도 속에서 예배 드리겠습니다. 그거 안 되면 또내 생각, 내 경험, 내 기준으로 말씀을 판단해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가려져 듣는다 하는 것 자체가 이미 끝난 거예요. 맞죠? 주 안에서가 아니라 주 밖에 이미 나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도할 때 능력이 떨어지고 한계에 막히게 되고 힘들어지면 기도한다는 거예요.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다고 고백했는데, 감옥에서 고백했는데, 그럼 감옥에서 이미 시공관을 초월하는 기도의 비밀을 누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해. 그런데 우리는 세상에게 늘 당하는 우리 똑같은 말씀을 보는데 초대교회 사도들은 복음 누렸고 우리는 말로는 누린다고 하지만 정작 문제 왔을 때는 다 쓰러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문제가 있고 사건이 있는데 그러면 안 쓰러질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기도 안 하기 때문에 쓰러진 거예요. 여러분 답은 딴거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 바라보면 희망이, 희망 없어요, 여러분. 세상에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교회는 법원이 아닙니다. 하나님 자녀들이 모이는 흩어진 자들이 모이는 에클레시아예요. 모여서 맙니까 말씀 받고 현장 나가서 살리는 거예요. 그게 자꾸 우리는 다른 것들 워낙 우리는 너무 많이 배웠어요. 너무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교회에 와서 계속해서 적용시키고 있는 거예요. 이 짬뽕이 되는 거 이게. 그러가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종교 통합까지 가는 거예요. 이게 마귀 일들까지 나누러 한으로 묶어서 이제 동성애도 찬성하는 목사들오고 교회도 나오고. 여러분, 주 안에 계시기 바랍니다. 24시기 바랍니다. 24는 기도예요. 기도는 힘듭니다. 맞죠? 안 하니까 힘든 거예요. 해수장 다니는 사람 보고 요즘에 뭐 헬창이고하잖아요 이 사람들은 24 운동이에요. 직장 갔다 오면 힘든데 쉬어야 되는데, 직장 갔다 와서도 막 힘이 남아도 오는지 덜 힘들었는지, 가서 또새팅이또 들어야 돼요. 들고 달리고, 막 땀을 빼야 되는 거예요. 오늘은 이두를 조진다, 하체를 조진다 하면서 막 자기 몸을 끊임없이 혹사시킵니다. 왜 그렇죠? 그 안에 기쁨이 있기 때문에 기쁨이에요. 우리는 동네 한 바퀴 도는 것도 고통인데 24가 안 되면 어렵습니다. 기도가 그냥 기도해야 된다, 체질 해야 된다. 이거 자체, 이 말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정말 중요한 걸 현장에서 놓치고 있다는 거예요. 말씀 나오지만 그렇다면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뭘 받았냐? 내 받고 싶은 거, 내 듣고 싶은 거 위로받고 힘없고 이런 것들만 누렸다라는 증거예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릴레이 기도예요 그러면 아, 아 우리 구역이 오늘 12시부터구나 내가 10시에 그 생각했다는 자체가 이미 기도 속에 들어간 거예요 인식하고 있는 거잖아요 24일 기도는 하나님을 의식하는 겁니다 기도를 의식하는 거예요 계속 의식하셔야 됩니다 요즘에 어디에 가시는 분들도 강조하는 게 뭐냐면은 깊은 호흡이에요. 음식 조절, 운동 그리고 호흡 이세 가지는 필수입니다. 여러분 지금 빨리 호흡하시기 바랍니다. 크게 들이쉬고 참았다가 뱉으시고 제가 예언하는데 2분 후에 안 하실 겁니다. 아무도 안할 거예요. 숨안 쉬어요. 여러분 뭐양소류인지 피부로 숨쉬는지, 여러분 코로 숨쉬는 거안 느끼시잖아요. 근데 호흡이 집중하면은 자 4초간 들이십니다라고 하면은 호흡이 공기가 들어오는 게 느껴집니다 맞죠 왜 의식하기 때문에요. 그럼 이 공기가 들어올 때뇌 뇌를 통해서 한 바퀴 돌고 단전으로 내려간다라고 의식해 보세요. 그러면 이게 느껴집니다. 그러면 우리 뇌에 산소가 공급되고 단전으로 내려가면서 우리 발끝까지 모세혈관 모든 세포 구석구석까지 이 산소와 혈액이 공급됩니다. 그럼 건강해지는 거예요. 지금도 숨안 쉬잖아요. 지금 쉬면서 들었어요. 의식가요. 의식이 뭐냐. 아 공기가 들어오고 있구나. 내 뇌를 통과하고 있구나. 내 지금 단전도 내려가 내온 몸으로 지금 산소가 공급되고 있구나. 잠깐 참아볼까. 그 참는 시간 뭐하냐. 이 공기가 이산화탄소로 나쁜 독소들을 갖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뱉을 때더 길게 내뱉는 겁니다. 왜? 들어마셨던 좋은 공기보다. 안 좋은 것들이 내 안에 더 많기 때문에 독소가 더 많기 때문에 그래서 길게 내뱉는 겁니다. 천천히 내 안에 모든 흑암 질병은 떠나갈 지어다 바람 빠진 풍선처럼 끝까지 내뱉어요 그리고 다시 천천히 코로 들이쉬고 이거 의식해서 계속 하셔야 돼요 거기에 기도를 실는 거예요 거기에 말씀을 실는 겁니다 그 처음에 잘안 돼요. 왜? 호흡에 신경 써야 되기 때문에 근데 호흡에 신경 쓰는 것만으로 해도 사실 잡념이 없어집니다. 걸을 때, 걸으면서, 저는 걸으면서 하거든요. 걸으면서 하면은 잡념이 없어져요. 가만히 있으면은 호만때만 생각 다 올라오잖아요, 이게. 악령충만해집니다. 우리는 시안하게 가만히 있어도 악령충만해요. 저만 그렇네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 안 하면 끝납니다, 진짜. 상자가 야 이거 아버지 재산 뭐 나중에 결국은 내거될 거고 세상 나가서 이렇게 뭐좀 하면은 재밌을 것 같거든요 대박 날것 같고 재산 미리 다 땡겨서 세상 나갑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돼지 보다 못한 존재가 돼요 그게 하나님 떠난 상태입니다 24를 안 하고 있으면은 늘 엉뚱한 생각을 하게 돼요 주 안에서 생각해야 되는데 주 밖에서 생각하니까 하늘 세상 것들. 우리가 세상을 향한 생각은 단순해야 됩니다. 어떻게 살릴까? 끝. 하, 어디 가서 뭐 하고, 물론 해야죠. 재밌는 것도 하고, 놀러도 가고, 맛있는 거 먹고 해야죠. 왜 합니까? 살리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나도 살고, 세상도 살리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또 경험하고, 현장을 보는 거예요. 근데 주 밖에 있으면은, 근본이 달라집니다. 충족으로 끝나요. 어떻게 하면 충족할까? 이 갈급하잖아요. 충족은 여러분 금방 사라집니다. 금방 소모돼요. 그러니까 대학생들이 모여서 그 마약 파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서울에는 중학생들도 이렇게 뭐 마약을 사고 판답니다. 학생들이. 걔들이 마약 맛을 알아서 그렇겠습니까? 주 밖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기도는 뭐냐? 교회를 위해서 릴레이 기도 아닙니다. 결국 나를 살리는 게이 기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바울의 이 서신이 기도 속에서 쓰여주겠다는 겁니다. 주한이 있으니까 감옥에 있고 매를 맞고 죽을 위협을 그렇게 당해도 기쁘다 나는. 너 기쁜 거예요, 이게. 천국의 비밀을 알기 때문에 바울이 깊은 기도를 통해서 무엇을 봤습니까? 삼층천을 봤다고 얘기했잖아요 자기에게 있는 사탄의 가시 때문에 제발 이거 좀 고쳐달라고 깊이 기도했는데 그 깊은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응답은 무엇입니까? 네 은혜가? 이게 조카다 은혜라는 거예요 아, 내가 아픈 게 은혜구나 내가 지금 좀 돈이 없는 게 은혜구나 내가 지금 안 되는 게 은혜구나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면 삶이 명확해집니다. 분명해져요.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는 사람들은 너무 복잡해요. 왜냐하면 이 불안한 인생, 여러 가지 가능성을 두고 기획을 하고 계획을 하고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끊임없이 무언가를 준비할 수밖에 없는 인생.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이번 청년 수련회에도 나왔지만 미래를 준비하는 파손권 그거 안 되면 하, 결혼 준비하다 끝나요 인생이 자녀 키우다 끝나요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노인 빈곤율 1위랍니다 가난한 노인이 제일 많은 나라래요 왜 그렇죠? 자식들 공부시킨다고 돈다 쓰는 거예요 그럼 그 자식들이 하, 부모님 감사합니다 절대로 안 찾아와요 좋은 대학 나오고 좋은 데 취직한 인간들은 명절날 해외여행까지 절대로 부모님 많지 않니다 애들 스무 살 되면 다 끊어야 돼요. 아멘하세요. 그러면 또 손주 넘어 또그다 이래 오히할수 있는데 진짜 중요한 가치를 알게 해야 돼요. 우리 인생이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지 우리가 그냥 이래, 세계 보고 마. 전도, 성교, 이게 우리 인생의 최대 의 목적과 목표가 돼야 돼요. 그 끝을 갖고 지금 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대부분 기도는 지금 안 되는 거, 지금 어려운 거, 늘 문제 해결에 걸려 있다는 거예요. 그 성도들이 늘 그런 문제 걸려 있으니까, 강담 말씀도 늘 그것들에 대한 위안 안식, 아니면 그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한 기도. 목마를 때 소금을 마시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게 갈증이 끊이질 않는 겁니다. 그런데또 그렇게 해야지 이게 종교 장사가 돼요. 교회가 장사가 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건 하나님 앞에서 마귀 종로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게 뭐냐? 오늘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게 뭐냐? 주 안에 있어라. 내가 볼 때는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 주 안에 있으면 모든 것들이 기쁨이다. 감사하는 거예요. 왜? 이 문제와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은 더 크고 더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냥 내 좋게 해주려고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그 속에 있다는 게 가장 큰 기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베드로와 열한 제자를 두고 바울을 쓰지겠습니까 바울이 똑똑한 사람이잖아요. 물론 뭐 무식하 베, 베드로를 그냥 무식하다라고볼수 없거든요. 근데 우리가 뭐 보편적으로 무식하다고 얘기하잖아요. 뱃사람이라고. 그리고 또 그들의 또 이렇게 사역을 보면 맨날 뭐 누구 집 갔냐? 왜? 왜그 가서 뭐밥 먹었냐? 음식뭐 먹으면 되냐? 안 되냐? 늘 유대 전통을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이렇게 많이 배운 사람이잖아요. 많이 배웠다는 말은 뭐냐면, 지식의 확장성을 가진 사람이에요. 단순히 공부해서 공부한 분야만 아는 것이 아니라, 이걸 응용하고 확장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 부분을 알기 때문에, 가는 것마다 회당을 제일 먼저 들어간 겁니다. 근데 베드로가 회당 들어가면 누구 그러면 아저 관리 공고 나와서 이렇게 안 먹히는 거예요, 이게. 공고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베드로가 아 바울이 가서 로마 시민권. 내가 지금 학벌이 어떻고 지금으로 치면은 미국 시민권자예요. 하버드 나온 사람이에요. 대치 대치동에서 지금 여러 가지 뭐 자문도 주고 아이들 이렇게 가르치고 있다. 그러면 어서 오십시오 아닙니까? 정말 중요한 그리스를 가르치는 거예요 회당에서. 그리고 선교 전략 교회를 세우고 제자들을 세우고 빠져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 하나 세우고 뭐 하나 되면 죽으라고 그거 막 거기 오래 나는데 아닙니다. 바울이 우리는 바울 뭐 선교 여행 그러면 혼자 가는 줄 아는데 선교 여행 팀들이 있대요. 15명에서 거의 30명 정도. 이 사람들이, 중직자들이 경제적인 부분들, 그리고 여러 가지들을 계속 돕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한마디로 보면 기도팀인 거예요, 이게. 베드로와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이 다니면서 늘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서 응답을 받았잖아요. 모든 중요한 시간표는 기도 시간표 속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이래도 기도 안 한다 하는 건 그럼 불신자예요. 예수 믿고 마음에 못 믿고 영접했으면 천국 간다. 모르겠어요. 기도 안하면 천국과 상관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기도를 어떻게 누리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4 0일 동안 집중적으로 말씀하시는 게 뭐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하나님 나라를 구하도록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나의 행실과 나의 과거와 내 생각과 내 기질을 보면 절대로 하얀 나라를 전달할 수도 없고 누릴 수도 없는 존재구나 심령이 가난할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천국이 너희 것이다 내가 구할 것이 지금 하얀 나라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침노하는 자들의 것이다 우리는 천국은 착한 일을 하는 곳이 예수 믿는 사람이 가는 곳이다 아닙니다 지금 침노하는 자의 것이에요. 지금, 지금 기도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 나라가 돼야 돼. 내가 그래야지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여호와의 신에 이렇게 충만한 자를 내가 본 적이 없다. 그럼 그게 전도예요. 행실 뭐가 차면서 예수 님으라니까 교회 욕묻는 거예요 이게. 주안의 24기도로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주님 떠난 상태를 잘 체크해야 돼요 성세 6장 5제를 보면 하나님이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한 것과 그 마음과 생각과 하는 모든 행실 이 괴핵이 악한 것을 알고 물심판을 내렸잖아요 그 근본적 원인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하는 거예요. 언약이 끊어졌다라는 거예요. 언약의 사람이 언약의 사람을 만나야 되는데 너무 예쁘거든, 잘 나가거든, 잘 살거든요. 만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나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 하나님 안에 있어야지 은혜, 은혜가 임합니다. 아, 왜 요즘 은혜가 안 되지? 은혜가 안 되는 그 원인이 교회와 목사와 설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주 받겠다라는 증거예요. 사람의 딸들과 거의 같은 상태가 됐다라는 증거입니다. 신학교 다닐 때 교회 음악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이대원장로님이 들어오시면 엄청 깠어요 우리 전도사들은 막 맨날 뭐라 하고 잔소리하고 이렇게 했는데 전도사들이 보통 이래 찬양인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너가 그그땅로 찬양하니까 송도재 은혜 못 받는다. 찬양 잘해야 된다. 하면서 막 계속 머럭하시는 거예요. 라럭하면서 이제 어떤 전도사한테 이렇게 어 이는 뭐고 어떤 찬양이 은혜 받냐 그러니까 전원 다 은혜 되는데요. 아니, 그런 거 말고, 아니, 누가 인도하든, 뭐, 반주가 있든, 어떤 음치가 쓰든 저는 다 은혜입니다. 왜? 하나님 앞에 사기 때문에. 그게 정답이죠. 하나님 앞에 안 쓰면 은혜 은못 받을 이유가 너무 많아요. 에어컨 춥다, 에어컨 틀어도 덥다, 조명이 밝다, 끄면 어둡다. 애들 왜 이렇게 뛰냐? 애들인데 좀 뛰면 어떻냐 담배에서 난다 안된 난다 소리 크다 작다 은혜 못 받으려고 하면은 그 이유가 너무 많아요 문제 문제는 하나입니다 내가 주 안에 있기, 있지 않기 때문에요 방주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요 여러분 나를 지키기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은혜가 은혜 되도록 내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복음을 말하고 은혜를 얘기하면서. 생각과 마음과 행동은 지 마음대로잖아요. 그래서 은혜가 은혜되고, 복음이 복음된다는 보금 것은 여러분, 처절한 영적 싸움의 결과예요. 그냥 우리는 단어로 그냥 복음이 복음되고, 보금 은혜가 은혜되고, 좋네, 은혜, 끝. 그러니까 삶이 엉망이고, 늘 무너지고, 늘 시험 들고, 늘 사람 말이 휘둘리는 거예요. 복음이 복음되기 위해서는 내 안에 복음 아닌 모든 흑암의 것들을 꺾고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주인되기 위해서는 내 안에 이미 주인된 것들과의 전쟁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흑암이에요. 여러분 흑암을 결박하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흑암을 꺾어야 돼요. 내 안에. 그럼 흑암은 뭐죠? 빛이 없는 상태입니다. 빛이 없는 상태란 말이 뭐죠? 말씀의 빛, 생명의 빛, 창세기 1장 3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다니고 이런, 그런 거 해도 혼자 있을 때 공허해지는 거예요. 허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서 엉뚱한 짓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청년들 막 질문합니다. 목사님, 그 회식 가서 뭐 술을 먹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뭐,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공허할 때 내가 술을 찾냐? 예배를 드리는 데도 내가 술을 찾냐? 근데 단적인 예입니다. 그걸로 채워지냐라는 거예요. 문제는 안 채워지는 걸 계속 반복하고 있다는 거예요. 안 채워지는 걸. 그러니까 중독이 되는 거예요. 알코올 중독만 되면 괜찮아요. 근데 알코올 중독이 되면은 다른 영적 문제가 따라와요. 왜? 뇌가 박살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술, 담배 드였는데 뇌가 견뎌냅니까? 우리 뇌는 여러분, 말씀 먹어야 돼요. 우리 몸은 말씀 먹어야 되는 체질이에요. 쓸데없는 것 쑤셨는데 여러분이 버텨냅니까, 이게? 상태인 거예요, 이게, 상태. 아, 내가 술을 먹어서 허감이 아니라 술을 먹을 수밖에 없는 상태. 마약을 할 수밖에 없는 상태, 도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태, 음란을 할 수밖에 없는 상태, 남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태, 시험 들 수밖에 없는 상태, 상처를 계속해서 되씹을 수밖에 없는 상태. 솜입니까 그만 되새김질하세요. 이제 상처를. 그흑음 꺾어야 돼요. 우리는 그흑감을안 그 꺾고 누가 내한테 한, 했는 말들, 누가 이랬다 저랬다. 그걸로 흑암을 대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흑암인 줄 알아요. 이게 남, 남탓, 남편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군복 원인이 그것들이 문제될 수밖에 없는 내 안의 흑암이 원인인데. 요 여러분, 사단은, 사단의 가장 큰 주특기가 뭐냐면은, 변신술이에요. 변장하는 거예요. 속이는 거예요. 정체를 안 드러냅니다. 그 흑암은 정체가 없는 거예요. 정체가 없기 때문에 말씀이 없고 기도가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그 자리는 다 흑암으로 가득 차는 거예요. 그 흑암으로 찬 자리에 어떤 시간, 어떤 사람, 어떤 상태가 될때 사단이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귀신들는 거예요. 그게 반복되고 내가 그 귀신을 계속해서 부릴 때, 누릴 때 그게 또 아래에 들고 자리 잡는 거예요. 우리 다 멀쩡하니까 귀신 안 들리는 것 같잖아요. 귀신 들리는 사람 많아요. 돈 문제 나오면 팍! 걸리는 사람. 자존심 걸리는 사람. 내가 누군, 다 귀신 들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 다 귀신 들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지금 내게 그리스로 도 필요한 거예요. 날마다 여러분 영접하셔야 돼요. 그거 안 하면 어느새 흑암이 우리 속에서 또 마귀의 일들을 부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또시험들거 없나. 또 화날 거 없나. 또 교회 어디 꼬투리 잡을 거 없나. 또 누가 설교 잘하나 못하나. 흠 잡을 거 없나. 이거밖에 하나님만 찾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만 보시기 바랍니다. 그 어떤 문제가 오더라도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볼수 있는 영적인 힘을 키워야 돼요. 그 영적인 힘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늘 흑안 꺾으시기 바랍니다. 야, 누가 잘못했다. 그 잘못한 사람은 흑안 꺾으세요. 그 사람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있는 내 안에 흑안 꺾으시기 바랍니다. 우린 뭐 그리 그래 잘났습니까? 다 죄인 아닙니까, 사실. 그럼 또 우리 안에 또두 번째 변호사 마귀. 그래도 그렇지. 교회가 말이야. 목사가 말이야. 그래도 그렇지. 하나님 앞에서 그래도 그렇지. 가세요. 그래서 그리스도입니다 그래도 그렇지가 아니라 그래서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복음밖에 없는 거고. 누구 뭐 아무것도 모르고 등신 바보입니까? 믿음의 사람은 복음 가진 사람은 지금 지는 것 같아요. 지금 바보 같아요. 지금 어리석게 보입니다. 하지만 마지막 얘기입니다. 마지막 에우린는 얘기. 전부 다 우리 마음이 어떠냐면 다 시무이 같아요. 다윗 치고 들어오니까 막 뒤에 숨었다가, 다윗 망아니가 쫓아가서 막 욕하고 조조하고 시골 똥개 했잖아요. 막 짓다가 가면 은도망가 기도로 여러분 영혼을 단련시키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 안에 있냐? 주 밖에 있냐? 내가 탕자로 살고 있냐? 아버지께로 돌아왔냐? 여러분, 그게 우리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하 a 떠난 것 자체가 창세기 3장6절이에요 선악가에 속아서 떠날 수밖에 없는 거 close to the heart. s o 관성 이 얼마나 강한지 조금만 복음 놓치고, 조금만 기도 안 하면, 또, 어느새, 나중심. 어느새 내 생각, 내 경험. 내옛날 i n k they think, they think, they think, they think, they t 그래서 바울이 나는 죽고라고 고백한 거예요. 이런 나는 죽어야 된다. 그런데 그리스도에서 늘 기뻐하고 감사하고 다 깨달은 것 같은데 그래도 죽어야 된다. 왜? 끊임없이 치고 올라오기 때문에. 옛사람이.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주안에서는 기도 24입니다. 언제까지 24하냐? 하나님 나라 임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아 기도가 잘안 되는데요. 억지로 버티는 거예요. 그래야 마귀를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 목지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오늘 장로 기도할 때 여러분, 억지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땡 하면 나가기 바쁜 거 아니라 억지로 기도하기 싫어도 앉아계시기 바랍니다. 누가 누가 오래 참나, 누가 누가 오래 기도하고 있냐. 그럼 그런 경쟁 뭐 가짜라도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흑암이 꺾여요. 기도는 내 안에 하나님 나라에 임할 때까지 우리 현장에 우리 교회에 하나님 나라에 임할 때까지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내가 하나님의 영원한 작품이에요. 그래야지 하나님이 작품을 어디 내놓지. 야, 이건 목사인데 기도도 안 되고 설교도 안 되고 사역도 안 되고 어디 내놓기 부끄러운 목사가 되면 안 되잖아요. 어디 내놓기 부끄러운 성도가 되면 안 되잖아요. 하나 교회다. 아, 기도의 사람이구나. 전도운도하는 교회구나. 똥개가 짖는다고 여러분. 기차가 멈추지 않습니다.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원한 작품이다. 그런 목소리로는 작품이 될수 없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합시다. 나는 우리 렘런터들 좀 하, 하나님의, 하나님의 영원한, 작품이다. 영원한 작품이다. 이미 작품이라는 그정기선을 갖고 여러분 공부하시고, 직장 가시고, 하, 내가 어떻게 세계 보고 하고성교사님들 내가 막열 가정씩 돕고. 이미 그 그림을 갖고 가셔야 돼요. 어, 대학교 어디 가지? 시험 뭐 어떻게? 그래갖고 아무것도 안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사업 하시잖아요, 직장 가시잖아요. 우리 교회 지금 선교 하고 있는데 5천 종족까지 들어가야 돼요. 그렇다면 중남미 팀도 있고 필리핀 쪽도 있고 방글라데시에도 지금 미션에 와 있는 훈련 받는 아이들이. 다 소수민족들이에요. 5천 종족 애들이에요. 소수민족 5천 종족 사람들은 진짜 힘들게 살아요. 왜냐하면 그강대국들에늘 압박을 당하고 있거든요. 살려야 됩니다. 못 살리면 걔들 포로로 소국되고 못 살리는 우리도 포로로 소국돼요. 이런 우리가 세상 말, 사람 말. 그게 주자한 줄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가. 맞죠? 전두자인데. 뭐, 누가 뭐라고 했다고 거기에 뭐 상처받고. 우리 구역에 또 결석적 보니까 뭐, 시험 들어서 뭐, 다른 교회 갔다. 물론, 약하신 분들도 있어요. 여러분, 시험 들을 일 왔잖아요. 아, 싸움이구나. 마귀가 이미 불화살 한번 쏘았고, 내가 한번 맞은 거예요. 기분 나쁩니다. 서섭합니다. 기도 이겨내세요. 사람 붙잡고 위로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위로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위로 안 됩니다. 그 위로받는 그 체질 때문에 내 신앙 내가 다 깔고 먹는 거예요. 당당히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었어요. 그죄값 치르기 위해서 죽은 그 죽음이 고작 그 섭섭한 말 한마디, 누가 알아주지 않는 거, 없는 말 지어냈다고, 거기에 넘어질 구원입니까? 그건 처음부터 가짜였던 거예요. 내 네, 구원관이 그 흔들립니까? 다시 영접하세요. 아시겠죠? 너 탓하지 마세요. 탓하는 순간 막이 종이 됩니다. 평생 탓하게 돼요. 내가 못 살리니까, 내가 기도 안 하니까 우리 교회가 이러 됐구나. 세계 교회가 문 닫고 있구나.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구나. 그 전부 다 내가 기도 안하고 있는 증거들이에요. 그렇다면 내가 기도하면 다 살릴 수 있다라는 거예그 정도 돼야지 작품이지. 안 그래요? 맨날 넘어졌다가 일어났다가 힘들었다가 좀힘좀 좀 났다가 그걸로 아무것도 안 됩니다. 여러분, 나에게 빠진 그옛 옛 사람, 여러분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다 두고 가세요. 오늘 나갈때 아시겠죠. 하나님의 작품으로 승리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렘넌트부터 모든 중재자들까지 성령으로 기도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기도가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기도가 뚫리게 하시고 모든 것들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시험에 들지 않고 모든 현장을 살릴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영원한 작품으로 세워지도록 우리 하늘의 모든 성도들을 이 시간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애와 그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경님의 감동 감화 교통 역사 충만하심이 기도로 모든 것을 다시 시작하기 원하는 여기 모인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